네, 안녕하세요. 버거포인트 조정원입니다. 요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칼리 리눅스를 처음 이렇게 공부를 하실 때 참고할 수 있는 그 매뉴얼을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. 칼리 리눅스에는 굉장히 많은 도구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도구들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어떻게 사용할지 처음에 모르겠죠. 그래서 칼리 리눅스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칼리 리눅스 툴즈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이 tools.kali.org라는 사이트가 이렇게 있습니다. 공식적인 페이지인 것이고요. 여기 안에 들어가시면은 이제 툴즈 리스팅이라는 페이지를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쪽으로 클릭하시면은 칼리 리눅스 현재 버전 기준으로 현재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 도구들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칼리 리눅스를 켜시면은 그 이쪽 메뉴에 대메뉴에 보면은 이렇게 도구들이 있죠. 여기에 포함된 것 이외에 여기에 된 것들은 현재는 이제 등록되어 있고 사용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 중심으로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. 요 페이지 안에서는 요것 이외에도 현재 칼리 리눅스에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도구들이 안에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요 도구들 같은 경우는 칼리 리눅스에서는 링크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요. 만약 이제 여러분들이 오픈과 관련된 어떤 단어들만 여러분들이 기억이 난다면은 오픈이라고 검색을 하시고 탭탭을 치시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명령어들이 어떻게 사용한 것을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할 수가 있어요. 물론 제가 비교를 해보니까 모두 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. 그리고 또 칼리 리눅스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뭐 이렇게 오픈바스 같은 거 요거는 이제 취약점 진단 도구지인데 이런 것들은 없어요. 이게 기존에 있던 버전하고 현재 버전하고 이렇게 좀 차이가 있어요. 근데 요 같은 경우는 현재 그 기존에 있던 버전들에 있던 기본 그런 도구들도 어느 정도는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리리스 요거를 한번 볼까요? 요거는 이 사례를 좀 보는데 요 같은 경우 리리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시스템의 기본 설정, 기본 그 보안 설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요거를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이 분석할 수 있는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. 그래서 명령을 치면 요 정도 수준으로 이제 나오는데 요거를 이제 그런 도움말이죠. 사실 도움말이고요. 여기를 이제 클릭을 해주시면은 그 메뉴 아까 봤던 그 도움말을 포함을 해가지고 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한두 개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. 아주 자세히 나오지는 않고요. 한두 개 정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할 수가 있고 관련된 홈페이지 정보나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칼리 리눅스를 공부를 하실 때 요 툴즈라는 사이트 많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은 이 여러분들이 리눅스의 기본 명령어가 있습니다. 매뉴얼 명령어죠. 맨이라죠. 매뉴얼의 약자이죠. 맨. 그래서 맨 리니스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매뉴얼 정보들이 나와요. 아까 저희들이 그냥 리니스라고 해가지고 도움말 본 거하고는 좀 더 자세한 정보들을 나오게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이거는 리눅스 기반, 우리가 칼리눅스는 리눅스 기반이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들이 뭐 도움말, 그냥 도움말만 보면 마이너스 H 아니면 뭐 헬프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옵션을 붙이면 되는데 이 도구들이 대체 어떤 도구들인가를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은 main이라는 명령어를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셔가지고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까지 확인을 하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유튜브를 공부하셔도 되고 제 거 정보들을 이렇게 블로그나 그런 거 정보들을 보시면서 하나씩 그 활용법들을 검색을 해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죠. 그래서 오늘 이렇게 툴즈하고 그 다음에 매뉴얼이라는 명령어 요 두 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를 했습니다.